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이쪽으로 와. 한 주간도 또 잘 지내셨죠? 아멘. 이제 날도 좀 더위도 좀 식은 것 같고 어젯밤엔 좀 선선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도 좀 많이 익숙하다, 많이 이렇게 이제 하향세로 가는 것 같고 하니까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 저번 주에 엄청 많이 오셨는데 이번 주는 또 너무 많이 왔다 싶었는지 조금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방금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다시 인간하고 인간들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자녀라고 칭함을 그 받게 하시는 그 내용이 다시 아담이 처음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하나님과 그 생명을 교류하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부모와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거를 감행을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생명을 교류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돌아가셨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성경에 화목제라고 나오죠.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부모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풀리고 들어가지려면 먼저는 부모와 화목하는 게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부모 입장에선 자녀하고 화목하는 게 나와야 되는 그것이 첫 번째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도 누구 기도하는데 계속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뭔가 또 정리해 놔야 될 게 있어서 다른 거를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6절? 3절에서 6절 마태복음이요 신약성경 여러분 29페이지요 18장 3절에서 6절까지 다같이 공독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네, 그 밑에도 뭐 이거에 연계되는 구절들이 좀 나와 있지만 굉장히 힘들게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고 믿음이 되게 예뻐요. 예쁘고 한데 그리고 뭐 남편이 워낙 안 좋게 남편이 되게 힘들게 뭔가 다른 여자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 그리고 하나 이게 성경적으로는 부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배워왔고 알아왔고 그리고 자녀들도 있고 여러 상황에서 뭔가 남편이 더 악하게 나올지라도 남편이 악하게 할지라도 돌아만 와라.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돌아만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남편이 돌아오게 잘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저를 찾아왔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듣고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핵심들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맨날 주세요 하는 그런 개념 아니고 자녀다, 자녀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해라 이렇게 자유해두는 거랑 뭐 저번 주 얘기했던 것 같이 뭐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뭐 11조 얘기까지 그리고 뭐 여러 얘기를 해줬어요. 해주면서 또 그래 그러면 남편은 이렇게 기도 같이 하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다. 연연하지 말고 그 만약에 아니면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줘.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을 일깨워서 데려오시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든지 아니면 쿨하게 헤어지게 되든지는 항상 마지막에 얘기해줘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거 아니고 쿨하게 헤어지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지금 남편하고 잘 되고 싶어서 찾아온 거기 때문에 저를 밀어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맞아요? 목사님이 이혼하라고 하시는 거 맞아요? 이런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못하고 장황하게 자녀된 부분하고 이 하나님 믿는 자로서 얼만큼 이렇게 더 자유하고 기쁘게 누려야 된다 이렇게 뭔가 율법적인 거 안에서 종교생활 잘하고 있던 그 부분들을 깨는 거에 중점하고 당면한 그 사람의 과제는 과제대로 얘기하지만 그 과제보다도 이 복음의 베이스가 바뀌는 게 이 자녀됨을 누리는 그거 바뀌는 게 중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치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들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계속 기도하고 뭐 얘기하고 이렇게 소랑설레 하면서 다녀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쿨하게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한 거죠. 쿨하게 이혼하게 됐다라고 전하고 싶고 그거가 부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원래는 그 모세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거는 어차피 헤어졌는데 이 쫓겨난 여자가 정확하게 너하고 이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를 내줌으로써 이 여자도 나름 사는 방편을 나타내게 하려고 한 거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따졌을 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랬더니 그렇지만 원래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다. 이혼하는 게 뜻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장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부는 이혼하면 안 되지. 그리고 목사님들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부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겼어도 이혼은 절대 안 돼요 하는 데가 되게 많죠. 많은데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원래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러니까 무조건 이혼할 때 그래서 이혼 증서를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합당하게 이혼을 해라라고 한 게 아니까 이혼을 하라고 권하신 게 아니고 하는 데까지 하나님한테 맡겨보고 안 되면 헤어지는 거지.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저 부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저는 만약에 자녀됨에 대한 복음으로 들어갔는데 이 상대가 찾아온 사람이 남자면 내 아들 여자면 내 딸의 개념에서 내가 부모가 돼서 한번 이렇게 보면 아우 저런 사람하고는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굴뚝 같아. 듣다 보면 이런 게 굴뚝 같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남자분이 와서 얘기 들었는데 말도 안 되고 제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내를 모시고 살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정도.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내가 왜 그렇게 하면서까지 굳이 살려고 하냐 했더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지어주신 걸 믿는데 그것 때문에 어쨌거나 꼬린이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집사님도 만나봤었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 먹었지만 또 목사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도 놓고 이게 잘 하나님 뜻대로 잘 흘러가게 잘 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지만 우리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는 중에 변화들이 일어나죠. 일어나는 중에 그 마음 안에도 이제 그 남편을 꼭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지니까 이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상황들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혼시킨 분들이 많죠. 여러분도 가끔 들었죠, 그 소식. 저 미국에 계신 분도 한 분 이혼시켰고 제가 몇 년을 기도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이혼해라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분이 있어요. 도대체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부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빌미로 참고 견디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거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가정에 거의 헤어졌으면 차라리 봉합할 수 있는 걸 애들도 피해자고 본인 당사자도 피해자고 너무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했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복음들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번 주에 얘기한 것 같이 11조 얘기도 나온 거죠. 이제 자기 다니고 있는 교회 어느 선교회 목사님이 11조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되게 어이없는 상황을 당하는 건데 모든 거에 재정적인 거 그냥 경제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유해라 이 개념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뭐 이 헌금 자체도 안 걷고 하고 있는 이유들도 그런 거지만 저번 주에 얘기한 것 같이 기본은 문제가 이런 분들한테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1조도 안 내게 되고 했더니 그리고 이제 주일 성수도 바쁘고 뭐하고 뭐 더 이렇게 하는 뭔가 가족들끼리 뭘 해야 되는 것들도 더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안 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안 오지만 교회도 잘 안 나가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 11조에 대한 개념은 역시 닻을 내린 거고 이 닻을 내려놨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가도 닻을 내리고 있는 배기 때문에 땡기다 보면 이쪽으로 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중심을 여기다가 두고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딴짓 거를 해도 뭔가가 이렇게 그 반경을 많이 못 벗어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주 특징은 웬만하면 주일 성수하죠. 네? 닻을 내리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역할을 밖에 안 한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고 그거 정도도 안 하고 있는 11조일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닻을 걷어놨기 때문에 배가 자기가 잘할 것 같지만 조금씩 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저 항상 얘기하는 것 같이 저 언제 잘 돼요 뭐 이거 그런 이게 언제 풀려요 뭐 얘기한다고 하면 그 밖에 차라리 그 실험들은 그 밖에 여러 헌금들일 수도 있고 이런 뭐 주일 헌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헌금들 아니면 그 헌금 떠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렇게 베푸는 어떤 그런 재정들, 불우한 이웃을 돕든지 뭔가 아니면 주변의 지인이나 누구나 뭐 이렇게 더 잘해주고 싶고 해서 뭐 밥을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 마음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되는 거는 뭐냐면 마음 안에 자꾸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것들을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꾸 얘기하고 싶고 뭐 믿는 자들끼리 만났는데도 하나님 얘기하고 싶고 안 믿는 자 만났을 땐 당연히 뭐라도 이렇게 베풀면서 뭐 교회라도 나가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싶고 그 사람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막 구구절절 설명하고 꼭 교회 나가야 돼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렇게 던졌을 때 나오는 반응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정도까지를 얘기하고 싶은 그 불안 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불안 덩어리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게 되겠죠. 그리고 계속 아뢰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건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는 건 이 불 한 덩어리가 내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현현함들이 나타나려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닻을 내린 것 같은 효과에 들어가는 그 11조라든지 주일 성수는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인데 닻을 내린 효과,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에 붙들려서 다시 오게 되는 빠른 효과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는 해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것까지 풀어놨더니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회의해주고 여러 가지 모양새도 더 안 나오게 더군다나 뭐 가정 안에 이렇게 문제 생기고 하니까 교회도 더 가서 눈치 보이고 가기 싫고 이런 여러 가지 병합됐겠죠. 그런데 그런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 나가서 좀 안 좋은 그렇게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수습하는 거야. 제가 하지 말라고 한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선교회 보고 계신 분들도 꼭 하셔야 돼요. 섬기고 있는데 꼭 하시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한테 붙들려서 그 일들이 빨리 하나님 거를 갖다 쓰는데 큰 유익한 모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사실은 기본 전에 베이스거든요. 그 다음이 나머지 것들이 내 이 불 같은 마음들이 생겨져서 사람들한테 자꾸 전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나올 때쯤에 내가 나오는 행동이 뭐 각양각색의 헌금이거나 사람들에게 베풀거나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에 동반돼서 나오는 제스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믿음도 되게 예쁘고 어떤 측면에서는 율법적이지만 되게 아기자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집사님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제가 접하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졌다고 하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같이 실족하게 되면 저한테 큰 피해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죠. 차라리 그 어린 자들이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죠. 또 그 위에 구절에 우리가 봤던 것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했는데 이런 어린아이는 바로 그런 아이죠. 이렇게 되게 나이는 이렇게 있지만 뭔가 그 믿음에 대해서 순수하고 뭔가 되게 믿음에 대해서 예쁜 세상적으로 뭐
세상적으로 깡패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들어보면 믿음이 너무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애기 같아요.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은 계시고 하는 이런 믿음, 이렇게 예쁜 믿음 가진 애들한테 그러니까 봉사 많이 해야지, 이제 뭐 해야지, 어? 뭐, 교회에서 하는 것들 이런 거 잘 해야지, 어? 그리고 뭘 잘 섬겨야지, 성경도 봐야지, 뭐 철야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버겁다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그 부분들의 그 어린 그 신앙을 가진 애들을 신앙에서 무거워지고 그리고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면 분명히 자녀 같은 애를 이제는 종 같은 애를 만든다든지 백성 같은 자세만 취하게 한다든지 하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이 구절은 그래서 그런 애를 그런 애를 그런 어린 사람을 내가 잘 양육하고 그 믿음들이 다치지 않게 하나님 자녀로서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면 좋다. 그런 사람에게는 곧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그 사람을 잘 양육하면 이 사람이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예쁘게 성장을 하니까 이 사람 안에서 문득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보죠. 금요 철야에서 이번 주에 막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이 다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여기 다은이가 폭발해서 막 방언하면서 막 오열하면서 막 토해내는데 이 다은이가 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 중에 우리도 답답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도 은혜 받고 있는 거는 맞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제 다은이가 앉아 있는 부분이 활화산이 돼가지고 터져 나가듯이 다 터져 나가더라고요. 그래 터져 나가고 우리가 우리의 그 지금 기도하면서 뭔가 문제 있는 것들이 막 오열하면서 다 터져 나가는 그 현상들을 봤는데 그만큼 지금 그 기도할 때 더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이 더 터져 나가는데. 그렇게 하는 중에 뭐 다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 것도 다 토해내지만 자기 것도 많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합력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하면서 이번 주 금요 철야에서는 굉장히 알게 모르게 뇌가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지만 은혜들을 많이 받은 거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날도 선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들어와서 방언만 큰 소리로 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신 분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시죠? 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둬야 되는 얘기라서 천국이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해서 뭔가 어린아이들 하면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어리잖아요. 아까 만약에 그 세상에 완전 물들어 있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본 뭐 세상에 뭐 물들어 있는 깡패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도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이 아는 게 없어요. 이 부분에 신앙적인 거에 접했을 때 아는 부분이 없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고 실제로 되게 신앙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 분야에서만 있어 봐가지고 또 여러 오히려 세상적인 때는 안 묻고 사람에게 묻어 있는 건 어쩌면 그 분야의 악한 부분 뭐 싸움이면 싸움 뭐 욕설이면 욕설 이런 부분이지 다른 거에 뭐
차라리 더 어리석고 약삭 바르지 못하고 뭐 의리 때문에 죽어야 되고 뭐 이런 개념에 서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어리다, 순수하다라는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이 성경에서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1차적으로는 지금 뭔가 신앙적으로 자기가 뭘 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부분들을 이뤄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게 좋은 모양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갖고 있는 사람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게 한없이 어리다? 그러니까 자기가 낮춰지는 자세? 자기가 그 순수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발발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얘기 전에 지금 아까 그 어린아이 말이 자꾸 꼬여서 아까 그 어린아이 영접하는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고아라든지 어린애들을 영접하는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 고아를 한 명 데려다가 키우는 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아까 그 구절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아까 그 제가 설명해 준 부분으로 치면 그 부분이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라고 말했던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 내 안에 하나님 있잖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은 내가 자꾸 어른되지 않고 자꾸 낮아지는, 뭔가 아는 것 같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되게 낮아지는 방법인데 얼마 전에 기도할 때 누가 오셔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분이 아주 이렇게 신앙적으로 많이 견고하게 서 있는 분이라 어린아이와 같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뜰이 있고 어린 꼬마 기집애가 이렇게 꼬마 소녀가 이렇게 막 뜰 안에서 막 깡총깡총 뛰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본 거는 이분이 지금 이 소녀로 비춰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이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지금 그 뜰 안이 아버지의 그 뜰 안? 하나님의 뜰 안?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막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무슨 장면이 나왔냐면 다시 더 어려져서 아기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응애하고 울잖아요. 아기가 이렇게 응애하고 우는데 울 때의 그 모습이 어디가 아파서 아니면 힘들어서 그렇게 우는 게 아니고 뭐 짜증나서 우는 게 아니고 아기가 우는 이유가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이 혼과 육을 이 나 육체를 깨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앵해 울면서 육체에 이렇게 막 확 육체가 깨어나는, 세상에서 육체까지 깨어내는 그 부분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였는데 그러면서 그 영이 이 마음하고 생각 혼부터 시작해서 육체까지 다 그 영이 소리를 지르게 하면서 깨어낸 장면. 그러니까 그 아기가 울 때는 내가 울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육체를 깨워야지 라고 계산을 해서 운 게 아니고 내 이 안에 있던 영이 본능적으로 이걸 깨워야 되니까 계산한 게 아니고 깨웠다라는 거죠. 육체를 깨웠다는 거죠. 그 부분이 영이에요. 영. 그 부분을 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다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같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엄마가 누구야 누구야 하면 대답해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혼이 이제 생각을 해요.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웃어주고 배고프면 울고 하면 뭔가 젖을 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습득되는 거죠. 습득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 마음, 이 생각이잖아요. 이게 혼이라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 근데 이 부분들이 잘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지만 영이 누군지, 혼이 누군지 이 부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고 이 겉사람, 속사람을 자꾸 얘기할 때 헷갈려 하니까 또 다른 방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그 혼이 육체를 세상적인 반응에 들어오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가 제대로 돌아가지더라, 내가 세상을 사는데 이게 편하더라 하는 것들이 마음하고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그 머리로 지금 듣고 있는 것도 그 혼이 듣고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거의 혼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겉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겉사람이 듣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뭐 에어컨 밑이나 추운 데를 들어갔는데, 추운 데를 들어가면 이렇게 털이 이렇게 쓰잖아요. 털이 추워서 삐죽 쓰잖아요. 삐죽 섰는데 내가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이 털을 움직여서 야 서라 털아 서라 털아 야 여기 춥지 않아 서라 내 피부야 더 반응해라 쪼그라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추운데 들어가면 이렇게 쭈뼛 쓰잖아요. 에? 그렇게 됐더니 그 쭈뼛 쓴 털이 내가 내 마음대로 섰으니까, 자기가 자체적으로 섰으니까 쭈뼛 선 털이 내가 주체야. 마음하고 생각은 필요 없어. 털인 내가 주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듣기에는 너무 엉뚱하잖아. 털이 지금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고 주체라고 하는 게 너무 엉뚱하고 이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냉동창고라든지 이런 데에 사람들이 가끔 갇히는 사고들이 나요. 갇히는 사고들이 났는데 전기가 끊겨진 냉동창고에 사람들이 갇혀서 얼어 죽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나 보면 동사를 한 거야. 근데 자기가 생각에 얼음창고에 갇혔다고 생각하니까 난 이제 얼어 죽겠구나 라고 해서 얼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나타난 모든 반응이 이 사람의 죽음의 사인이 동사예요. 그러면 이 마음하고 생각이 주체가 돼서 온몸을 반응을 시켜서 동사로 죽였잖아. 나를 죽였잖아. 그렇게 죽었죠. 그 이 마음하고 생각이, 이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게 맞구나. 주체가 맞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그 털이 내가 주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지 마음대로 털이 혼자 내가 쓰라고도 안 했는데 쓴 털같이 영이 앵해 하고 깨웠는데 그 다음에 이 깨어난 마음하고 생각이 어떤 외부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마음하고 생각이 영은 내 안에 있는데 얘가 이제 나서면서 야 내가 주체야. 엄마가 나 부르잖아. 내가 한번 웃어주면 돼 하면서 털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득하고 말하고 있잖아. 얘기하고 있잖아. 거의 털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털이 듣고 있고 그 겉사람이, 그 털이 원래 지금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속사람, 그 주체는 앵매할 때 그 깨운 그 영이라고. 그 영이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예수 안에, 그 성령 안에서 다시 깨어나서 이제 이 영이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영이
입을 잡아서 방언을 하는 행위, 이게 속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것 자체가 행동까지 나오게 됐으니까 속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혼은, 중간에 있는 혼은 이 방언이 뭘 할 건지 어떻게 말이 나올 건지 모르고 있다고 하면 완전하게 영혼육이 일치된 속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속으로 또 입을 다물고 속으로도 방언이 되는가 해보면 또 마음이나 머릿속으로 생각이 이렇게 나서 방언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속방언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로 보면 마음과 생각과 이 육체까지도 다 해서 속사람이 일치될 수 있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이 영이, 내 영이 이 마음과 혼에 뿌려져서 육체까지 이렇게 나가지는 현상. 얘를 이쁘다 이쁘다 했는데 얘한테 왠지 뭔가 잘해주고 싶고 뭘 이렇게 베풀고 싶고 해줬어. 근데 과거의 내 모습으로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내가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어. 그리고 제가 자꾸만 이뻐 보여. 제가 막 불쌍해 보여. 그렇게 해서 막 해주는, 바뀌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 마음도 바뀌었을 거고 행위까지도 예전에 안 하던 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게 속사람으로 점점 속사람화 돼가고 있는 거죠.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이제 이렇게 일치되게, 마음으로도 얘가 너무 극렬해 보이고 해서 행동까지 나가게 되는 상황.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나한테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 하나씩 두 개씩 더 생겨나는, 예? 그게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나온다라고 하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성경, 신앙적인 걸 이렇게 다 들어서 알고 지금 이해하고 뭐 공부를 하시고 뭐 여태까지 뭐 뭔가를 배우고 있고 하고 있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요 해갖고 다 알아간 혼이 종부에 가갖고 너 아하 내가 꺼져줘야 되는구나 를 알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털이었구나. 주체는 적이 따로 있구나 를 알려고 혼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듣고 해가지고 혼이 종부에 가서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아 내가 계속 하나님한테 내려놔줘야 되는 거구나,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구나 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꼴이라고요. 신앙적으로는 특히 이걸 알아가게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어떤 생활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내 영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영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부어져서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로 점점 바뀌는 거죠. 그 개념으로 가려고 이것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아래는 거 많이 하고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면 자꾸 내가 바뀐다 라고 했는데, 혼이 아직도 이렇게 아래는 걸 많이 하는데, 혼이 아직도 내가 담배를 좋아하는데, 에? 담배를 좋아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정제감은 없으라고 했으니까, 첫째는 안 끊어지는 이유 중에 제일 힘든 습관들이 정제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제하는 것들을 성경 받았으니까 모든 죄가 내일 지을 죄까지 다 삼 받았다는 걸 강조해서 정제감을 없애준 거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그러면 이제 아래라, 아래다 보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했는데, 와야 되는 방향을 네가 일부러 오지 말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랬으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답이라고 하면, 거짓말을 스스로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담배나 술도 네가 스스로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라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정제감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래는 걸 하는데, 아래는 거를 할 때에 이 모든 부분을 다 내려놓고 담배도 이렇게 다 하나님한테 던져놓고 저는 도저히 못 이기겠어요, 그게 아닌 건지는 알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저는 못하겠으니까 내 영이 하게 해주세요 하고 방언기도를 입술을 내 영에게 던져 넣듯이 맡기듯이 그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 이 마음을 하나님한테 내 영에게 던져야 되는데,
그 속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말하고 있는 이 겉사람 영역에서 아 나는 못하겠어요 하면서 이걸 사모하는 마음. 그래도 나는 아직 이게 좋은데 나는 그래도 아직 이게 좋은데 라고 하고 있으니까 더뎌지는 거고 그러고 있으니까 정제감도 없어졌고 나는 아직 이게 좋은데 라고 말하고 있으면 기쁘게 그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이 뭐 그런 거 다 해야 된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가 또 되니까 제가 주일 성수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 라고 하는 건 과거에 넘지 못하던 그 부분들을 더 잘 넘게 하려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넘으려고 했을 때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줘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뭐하고 하는 모습으로 넘기려고 이 부분들을 다 풀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많이 고쾌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많이 듣고 이런 거 다 알아봐야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아는 내용들을 다 버려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다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 마음이 괜히 제가 예뻐 보이네. 괜히 쟤를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네. 좋은 말 해주고 싶네. 뭔가 도와주고 싶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 근데 그 전 단계에 저 사람을 도와라 뭐가 어쨌잖냐 이러면서 막 감동 감화 받는 건 아 그게 그 전 단계 아주 낮은 단계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 부어지면 이게 더 정상적이고 과거에 하지 않던 이런 마음들이 이 훈훈한 마음들 이 좋은 마음들이 이렇게 생겨나서 이런 부분들을 행위까지 옮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이 혼으로 찾고 알아가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그걸 지켜내려고 하고 그걸 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감동 감화도 듣고 보고 하는 거에 집착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에 가려고 하는 길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마음 안에 부어주셔서 듣는 거 보는 거 감동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꼭 하는 것 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행동들이 여러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아는 거고 내 마음이 그렇게 함으로써 기뻐지고 편해지고 그리고 일들이 자꾸 풀리고 하는 거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알아가는 와중에 영계도 알아가는 중에 감동 감화에 잡힌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일까지도 자기의 어떤 일곱 실투족까지도 감동 감화를 꼭 하나님한테 응답 받아서 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죠. 특히나 자기 거는 그 마음에 부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을 훔쳐가시게 내어드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자기의 어떤 대소사까지도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해내려고 하는 건 과거에 저도 그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뭔가에 또 묶이는 효과를 내요. 다른 분들이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런 기도들이 간혹 할 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방언하게 하시는 것 같이 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1.1획 플러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다 열거해 놓지 않은 그 마음까지도 이 마음과 생각 안에 부어서 그걸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뜻이 아닌 거고 더 큰 뜻은 하나님이 나라는 이 캐릭터를 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부어주셔서 잘 살아내는 거 신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너의 캐릭터에 이렇게 부어진 어떤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아담의 그 원초적인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내용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죠. 아까 그래서 또 돌아가면 그 깐난 아기가 됐을 때 그 다음 장면에서 아기가 젖을 빨더라고요. 젖을 빠는데
막 한참 우리가 여러 명이 기도를 했는데 한참 빠는 환상이 보이다가 이렇게 빨다가 애가 이렇게 배가 불러지니까 아주 그냥 편하게 젖을 물고 이렇게 곤히 자더라고요. 곤히 자다가 우리도 이렇게 기도에 취해서 막 기도하다가 또 어느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방언을 또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뭐 방언하니까 갑자기 아기가 다시 젖을 빨고 있던 안 빨고 있던 젖을 우물우물 다시 좀 빠는 시늉을 하다가 다시 입에 힘을 빼고 다시 이렇게 평안하게 잠드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젖가슴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지금 신령한 젖을 먹는데 그냥 충족할 때까지 그 생명을 빨아먹는 거고 그 아무 생각 없이 빨아먹다가 그 마음이나 모든 생각에서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가 너무 편안하다 하는 그 어린 아기와 같이 편안할 때 그렇게 너무 편안하게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에게 나가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들어가졌을 때 이렇게 편안함을 그때만이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할 때만이라도 이 기도 제목들이 풀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까지 기도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일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 보고 이게 잘 되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항상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설교였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기름 부음들이 서로에게 또 공유되고 이제 꼬이지 않고 이 부분들이 좀 더 원만하게